자, 페이지에 관련된 마지막 내용으로서 이 페이지 테이블에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구조인데요. 먼저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페이징 하드웨어 개념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인데, 여기 CPU가 만드는 로지컬 어드레스, 즉 페이지 넘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페이지 넘버 P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즉, 이 페이지 넘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인덱스로 사용되어 있는 이 공간상에서의 프레임 넘버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말은 결국 어떻게 되냐? 만약 페이지 로지컬 어드레스 영역에서의 이 페이지에 관한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면 이 페이지 테이블도 연속된 메모리 공간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P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상에서 이 페이지 테이블도 굉장히 크게 메모리,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데 여기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비트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2비트가 결국은 M.32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사이즈가 4K바이트다. 그러면 약 12비트는 페이지 크기, 즉 옵셋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머지 20비트, 나머지 20비트가 뭘로 사용되냐면 페이지 넘버 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20비트가 페이지 넘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약 2의 20승만큼 2의 20승만큼, 즉 0번부터 2의 20승 마이너스 1번만큼의 그 공간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사용이 될때그 페이지 테이블 공간으로 메모리 할당이 연속적으로 할당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추가하는 것 바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가능하면 쓰지 않아서 외부 남편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기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지 테이블도 우리가 페이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징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한 단으로 되어 있는데 두단 또는 세 단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페이지 테이블을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지 않고 페이지 기법으로 나눠서 매일 메모리 할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페이지 테이블을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니라 해시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그 프레임의 엔트리 값들을 관리하게끔 하는 즉 동적 메모리 개념을 이용해서 할당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기법은 논리적인 주수가 많든 또는 현재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세스 개수가 아무리 많든 중요한 것은 주 메모리, 즉 물리적인 메모리 크기에 할당되어 있는 이 프레임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프레임 개수만큼만 페이지 테이블을 갖다가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의 그 엔트리, 즉 페이지 테이블을 채우는 요소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인버티드 페이지 테이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하나의 페이지 테이블에 대응을 시켰는데요. 멀티플 페이지 테이블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2레벨 페이지 테이블 기법을 사용을 한 건데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두 번째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원래 메모리 공간이고요. 메모리 공간상에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 흩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최종적인 그 물리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상에서의 프레임, 대응된 프레임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이 2레벨이 아닌 경우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했죠. 페이지 테이블 하나를 봤을 때 프레임 넘버를 얻어와가지고 바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 공간이 연속되어 있는 이 페이지 테이블의 공간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메모리상의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누겠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 나누려면 이 각각의 시작 위치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게끔 하는 방법을 툴레벨로 또 다른 페이지 넘버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게 10비트가 지금 옵셋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22비트가 페이지 넘버로 활동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2비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12비트와 10비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2비트 부분은 페이지 넘버를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이고 다시 10비트는 그 페이지 테이블 내에서의 그 페이지의 옵셋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페이지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그 페이지 넘버에 대응되는 그 페이지 크기 옵셋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페이지 넘버 전체 페이지 넘버를 갖다 구성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지컬 어드레스가 만들어지면 그 로지컬 어드레스는 페이지 넘버 부분과 페이지 옵셋 부분이 나눠져서 먼저 P1에 의해서 그 실제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그 위치를 찾기 위한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위치 값을 찾게끔 되고요. 그 위치 값으로부터 P2에 의해 가지고 실제 프레임 넘버를 얻어오는 값을 접근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넘버에다가 어떻게 보면 옵셋값을 덧셈을 하면 실질적인 그 피지컬 어드레스 부분을 우리가 액세스하게 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즉 정리하면 기존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어딘가에 또 있었겠죠. 예, 어딘가에 또 있어서 페이지 테이블이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존재해야 됐지만 이렇게 2단계로 페이지 테이블을 2단계로 나눠줌으로써 즉 어떻게 보면 페이지 테이블을 다시 페이징 하는 거죠. 페이지 테이블을 다시 페이징 함으로써 얘네들을 메모리 여러 군데다가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 분산을 시켜주면 그 분산시켜주는 게 결국 얘를 두개 부분으로 나눠준 거고요. 분산시켜주면 연속된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시도 페이지 테이블 기법인데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지금 다뤄져야 될그 페이지 넘버가 0번부터 1023번까지 있다. 이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1024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0번부터 몇 개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32개씩 각각의 숫자들 0번부터 1번 쭉 해서 뭐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32개씩 이렇게 그룹 단위로 뭉쳐져서 31번까지는 어떤 요 값을 X값으로 해가지고 어떤 함수에다 대응을 하게 되면 이 값은 모두 다 0으로 나오고 또 나머지 32개 그룹 어떤 그룹은 그걸 X값으로 해서 함수 F에다 집어넣으면 뭐 1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엔트리 개수가 1024개에서 3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해시 펑션이라고 하는 요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페이지 넘버를 집어넣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 우리가 그 할당될 페이지에 대해 할당될 기본적인 테이블 개수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2개, 1024개에서 32개로 줄어들게 된다. 단 각각의 줄어든 그 해시 펑션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에 대응되는 실질적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프레임 넘버잖아요. 프레임 넘버. 이 프레임 넘버를 찾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탐색을 하겠다는 거죠. 페이지 넘버로 탐색을 해서 적절한 프레임 넘버를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즉, 해시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되게 되냐면 테이블의 개수가 테이블에 들어가는 엔트리 개수가 줄어들고요. 대신에
그 테이블에서 링크드 연결 리스트 기반으로 해서 이 위치 프레임 넘버가 전 저장돼 있는 요이 구성 요소들을 메모리의 동쪽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연결 리스트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 건 30이고 나머지 영역은 다 메모리 영역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봤던 최초의 그 문제점, 연속 페이지 탭으로 연속적으로 할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버티드 페이지 탭은 인버티드라는 의미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페이지 원래 기본적인 페이지 탭의 길이가 연속된 페이지 탭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페이지 테이블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프로세스 아이디와 그 페이지 넘버 이런 식으로 엔트리를 바꿔주게 되면 그 위치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위치에 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페이지 즉 프레임이 할당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기존과 좀 다르게 프로세스 아이디와 페이지 넘버 그다음에 옵셋으로 구성을 해서 로지컬 어드레스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덱스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치 탐색을 통해서 프로세스 아이디와 페이지 넘버를 갖다가 찾게 되면 그 떨어져 있는 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결국 프레임 넘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넘버 값 i 값을 얻어와서 옵셋 값을 더하면 실질적인 그 페이지에 대응되는 프레임의 물리주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 페이지 테이블의 개수가 전체 주 메모리 상에 있는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의 개수와 같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그 페이지 테이블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이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수업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